나 미친 그대 사랑한다오. 옛날엔 종약 1,000마리를 접어서 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연인들끼리 선물로 주는 경우 많았잖아요. 야, 이거 진짜 그 이 당시에 저는 미개하다고 생각했어요. 이 노력을 다 들여가지고 아무것도 보상을 안 받는 무위로 그냥 보낸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. 이거 다음에 또 충격적인 게 나왔어요. 하갈. 하갈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? 네. 학 1,000마리, 하갈 1,000마리. 네. 1,000개. 노동량이 더 늘어났어요. 꼭 이거 수업 시간에 그 몰래 이거 만들다가 하갈 흩날리게 맞는 애들이 있었어요. 하갈이 막 사방팔방 퍼지면서 맞아요. 선생님. 저는 받아봤어요. 아, 받아봤어요? 네네. 네. 기분은 어떻던가요? 괜찮아요? 저 너무 고맙게 받았어요. 기분 좋았어요? 네, 좋았어요. 아, 나도 접을걸. 중학교 때 중2병 걸려가지고 안 접었네, 이거. 종약을 받은 그 고마움은 있지만, 그래서 네. 막 사귀고 싶거나, 사랑이 빠지거나, 그런 마음은 사실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접었어요. 그래서 내가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. 두 마리 접다가 안 뒀대요. 이거는 좀 심해. 두 마리는 좀 심하다. 제가 학종이 하니까 생각난 거 생각했어요. 예. 제가 학종이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. 사기 맞은 거. 해보셨습니까? 접기? 종약을 접었을 때는, 약간 그 종약 알바 사기 당해서 네 친구랑 그때 접어본 적 있습니다. 아,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. 그게 사기였어요. 종약 비즈니스로. 알바가 사기였어요. 비즈니스로. 네. 그러니까 학종이를 접어서 네. 이 센터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네. 알고 보니 사기. 아, 근데 그러면... 학종이를 계속 집에 보내주기는 해요. 계속 친구와 접었죠. 순수했네. 그래도 보상이 없는데도 몇 번씩이나 했으면. 네. 근데 또 더 왜 사기라고 느꼈냐. 10만 원을 먼저 내라 그랬거든요. 학종이를 살 10만 원을 먼저 내라. 갑자기 호구춘 막 지금 막 전투 올라오는데. 아니 그 애기 남이춘이 이게 막 이렇게 접은 거를 10만 원까지 약탈하고 이것도 네. 약탈하고 막. 더 슬픈 게 애기 남이춘이 아니라 대학생 때였습니다. 이거는 남이춘님의 잘못 한 60% 이상입니다. 너무 아니, 순수하게 아 그렇지 학종이를 접으려면 학종이가 필요하겠구나. 야, 10만 원 내래. 5만 원만 원. 사기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. 조장. 네.